인도수와 두 지점 경로와 중간 지점 GPS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두 지점의 경로. 통상적으로 뭐 항해를 한다거나 여행 또는 비행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어떤 경로인데,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산둥반도로 간다고 할 때, 이 지점에 대한 어떤 경로를 위도상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태안의 좌표가 36, 126. 예를 들면, 산둥반도는 대략 37. 300km니까 3도를 빼면 됩니다. 123, 이 정도. 자, 그러면은 이때의 두 지점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지금 구글에서 가져오면 스피리컬 트리고노미트리, 그러니까 구삼각함수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출처를 집어넣어 주는 게 좋겠네요. 구글 출처가 너무 기네. 출처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출처는 빼고 URL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은 공식만 거리 D는 A 코사인, 다시 한번 얘를 카피해서 Latitude 1, 36, Latitude 2, 위도차가 지금 대략 1도 111km 정도 나는 거고, 역시 코사인 네티튜드 36, 37, 롱기튜드 37에 걸리는 애니까 123. 120.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는 각도에서 뭐 마이너스는 없고 그냥 3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도 차이니까. 이거를 수에서 계산을 하면 거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거리는 지금 구글 어스에서
312km네요. 312km. 거리는 대략 312km. 지금 이 수식은 엑셀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ChatGPT를 활용해서도 아마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엑셀 또는 엑셀 또는 ChatGPT로 계산 가능. 아, 엑셀은 이미 해봐서 가능하다는 걸 알고, ChatGPT 역시 MS사 서버를 활용하고 엑셀에서와 같은 수식 프로그램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이 두 개의 어떤 좌표를 넣어주고 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은 ChatGPT가 충분히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로를 데이터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은 출발지하고 목적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좌표값을. 자, 중간 좌표가 어디냐? 중간 좌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2분의 1의 중간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4분의 2는 또 다른 중간 좌표니까. 자, 그러면은 4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8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와 3의 기준으로 하면은 원 좌표의 8, 즉 8분의 1. 8분의 2는 4분의 1이고, 8분의 3, 8분의 4는 2분의 1이고, 5분의 8, 8분의 6은 4분의 3이고, 7.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좌표 값을 계속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식화하면 결국 경로상의 GPS 좌표를 얻을 수 있다. 경로상의 GPS 데이터를 그냥 아날로그로 가지고만 있어도 전자기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경로상의 GPS 위치를 알고 있을 때 전자기기가
제법 시도 옛날 날 방식으로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only GPS 좌표만 알고 있고 사막을 횡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태양각이나 별자리 등을 보면서 위도, 경도, 시간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목적지까지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